첫 국산 전투기 KF-21 보라매가 어제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극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국이 됐습니다. 이 자체로도 대단합니다만 전투력도 막강하다고 합니다. 이 전투기가 4년 뒤부터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에서 우리 공군의 전력이 급부상할 전망이고 성능 대비 가격도 싼 편이어서 벌써부터 영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KF-21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4세대 전투기 F-18을 타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는 톰 크루즈.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얘기일 뿐 현실에선 전투기 성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.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전투기 KF-21 보라매는 톰 크루즈가 탔던 F-18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5세대인 F-22 랩터나 F-35에 못 미치는 4.5세대로 분류됩니다. 동체를 유선형으로 설계, 레이더파 반사를 최소화했지만 미사일을 내장하는 F-35에 비해선 스텔스 기능이 떨어집니다. 하지만 대당 가격이 700억 원으로 F-35 대비 30% 이상 싸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. 영국 국방부 차관은 오늘 신범철 국방차관과 만나 KF-21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. 특히 보라매가 장착한 미사일은 동북아 최강급입니다.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거리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어서 중국, 러시아 미사일과 견줄만 합니다. 임무 중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공기의 성능은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에 2028년까지 독자 개발하는 한국형 독침 미사일 철룡을 장착하면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을 발사 직후 요격할 수 있어서 전략 무기로 활약할 전망입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